얘들아, 이번 주 일요일 날은 몇 시까지 오는 거야? 1시. 1시 아니야. 1시. 무조건 12시까지 오는 겁니다. 알았지? 외워갖고 오는 거야, 단어. 단어 외워서 12시까지 오신 거야. 그래서 만약에, 1시에 시험을 봐서 들어왔을 때 시험 통과하면 그냥 3시에 끝나 가시는 거고. 너 3시 이후에 뭐 하지? 야, 아니, 수업 봐요. 몇 시? 4시요. 너는? 없지. 무조건 통과해. 너는? 저 있으면 좋겠는데. 없지. 네. 너는? 과학. 과학 몇 시? 3시 반. 무조건 통과하세요. 알았지? 외워갖고 오는 거야. 알았지? 예림이는 1시 돼? 12시, 네. 12시 괜찮지? 근데 뒤에 너도 스케줄 있지 않아? 이번 주 모르겠어요. 없을 거예요. 아, 원래는 학원이 없고? 아예 없을 거예요. 그래,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일단은 채점 한번 해볼게요. 복수노트 주세요. 좀 보시죠, 좀. 복수노트. 네. 줄게. 복수노트 1번 드립니다. 그리고 책 샀니? 네. 진짜로? 가져왔는데. 어우, 갖고 왔어. 무겁던데. 왜 이렇게 무거워요? 저만 안 산 거예요? 어? 저만 안 산 거예요? 그거 빨리 온라인을 시켜 하루 만에 오더라고. 나도 오늘 시켰는데 내일 오던데. 그래요? 오늘 시키면 내일 와요. 다 샀어? 와, 진짜 멋졌다. 아니야. 승빈이도 샀어? 내일 새벽 때. 저 지민이랑 그냥 같이 샀어. 좋았어. 자, 됐어.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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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랑? 자, 물어봅니다. 여기 봐라. 봐봐. afloat, alike. 이렇게 앞에 어가 붙은 거 있지? 얘는 품사가 뭐야? 명사, 형사, 부사 중에 뭐니? 빨리 얘기해. 형용사. 형용사인데. 자, 예림이. 얘네들의 특징은? 형용사요? 꿈을 줘요. 자, 얘네들 특징은? 직접 수식. 직접 수식이 불가능합니다. 떠 있는 보트 영어로 시작. Floating. Floating boat이야. Float boat 쓰면 안 돼. 얘 중요하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야, 등이 접속사 다 얘기해봐. 등이 접속사요? And. And. But. Or. Or. But. 있으면 무조건 뭐? 병렬 신경 쓰셔야 되고 해석해야 된다. As, as, then까지. 자, 상관접속사. 네가 나를 입었기 무슨 뜻? 빨리. 나를 입었기 뭐니? 얘는 아니지만 뒤. 나는 얘 입었을 때. 나는 얘 입었을 때. 야, 얘랑 똑같은 거. 네. 얘랑 똑같은 거. As. As well as. Be as well as요. Be를 먼저 써줘요. 알았지? 전부 다 주어가 뭐다? Be를 맞춰야 돼. 뭐 빼고? Boston A, B. 복수. 또! 전부 다 뒤에 맞추는데 as well as는 앞에 맞추라고. 알았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진짜 중요하지. 문장 첫 문장에 what, 그 다음 how, that, 또 if나 whether 있으면 얘가 주어입니다. 기억하셔야 돼. 이런 걸 무슨 절? 명사절. 얘네는 어디 어느 자리?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 위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 명사절 졸라 중요해. 알았지? 알았니? 난 이런 용어 쓰고 싶지 않거든. 근데 명사는 무조건 주목보호에 들어갈 수 있어. 주어, 목적어, 보호.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애들아, 우리 뒷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볼 때, 주어, 목적어, 보호 있으면 뒷문장 완전하지? 그렇잖아. 근데 그러니까 목적어, 무조건 뭐? 명사. 애들이 목적어 뭔지 모르니까 목적어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거 봐. I left for New York. 얘 주어 맞지? 얘는 뭔데? 동사 맞지? 얘는 뭐냐? 얘는 수령이지 뭐.
맞니? 예. 지금 좀 안전한 거야. 예. 나는 뉴욕으로 떠난 거거든. 그냥 나는 떠났다. 이런 거를 좀 찾을 수 있어. 이 연습이 진짜 필요하거든. 잘 해봅시다. 알았지? 어. 책 피시고. 아이, 누구지? 네? 오늘 2시부터 수업이 있어서, 와, 너무 피곤하네. 몇 초째 점이니? 107초. 107초. 균형아? 네. 대답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거 알지? 응. 헐. 아, 뭐야. 뭐 입고 갖고 왔네. 유아. 빛깔래. 나 이제 볼 게 없는데, 플릭스로. 아니, 사실 개 많은데. 너무 많아서 보고 있죠. 자, 107쪽 펴주세요. 준비됐어? 자, 이거 채점 한번 합니다. 107쪽. 107쪽 1번에 where, 2번에 or, 3번에 has, 4번에 is, nor, that, whether까지. 자, 몇 번 틀렸습니까? 4번이요. 4번 봅니다. 자, KT가 좋아야 U가 좋아야? KT. 대답. 지민아, 예? KT가 좋아야 U가 좋아야? KT? 그렇지, 앞에 SLS 앞에가 좋으라고 했잖아. 그럼 is냐 아니냐? is. 왜 이거 있냐 상관아. 이거 틀면 안 돼. 네. 그렇지, 또 몇 번? 근데 니네 진짜 너무해, 진짜. 아, 진짜 너무해. 예. 어제 월수 안 해도 다 통과했던 거 같아. 어, 대단하다. 응? 준석이 빼고. 나는 안 해. 야, 송일이, 너 왜 나한테 사진 찍어서 안 보내냐? 죽고 싶어? 뭐래요? 단어. 아무 얘기 없었는데요? 뭔 소리야, 이메일을 보냈는데, 씨. 아, 이메일 확인 힘들어. 알아, 알림. 맞아, 알아. 니네가 할 의지가 없겠지. 아니 근데 원래 이메일 안 봐가지고. 이메일 게 없어요, 쌤? 안 해요. 다수신 찾아내가지고. 다시 보내줄 테니까. 다시 어제부터 온 게 없어요. 아니 그 전에 보냈지. 스팸 메일에 될 것 같던데. 진짜로? 네. 그건 네가 스팸 처리했겠지. 아니 진짜 스팸 메일을 봤어. 스팸 메일 때 한번 봐봐. 자동으로. 아니 스팸이 아니라. 있으면 재밌겠다. 어떤 메일로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네이버로 받았을 수도 있고 지메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지메일로. 자, 알았어, 내가 한번 다시 보내줄게. 지금 보내라고 얘기했으니까. 선생님, 메시지나 이런 걸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뭐? 메시지나 이런 걸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카톡이나? 아, 카톡으로? 아니 근데 선생님들 네. 카톡을 모르잖아. 예? 메일이 안 가. 알았어, 일단 이메일을 보내줄게. 자, 또 몇 번 드렸니? 다음 거 추첨해야 되는데. 얘들아 6번 봐봐, 6번. 앞에 팩트 있지? 예. 선행사가 팩트는 뭐냐? 추상명사 맞지? 그러니까 눈에, 야 사실 팩트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래서 추상명사 써봐. 추상명사. 추상명사. 그다음 뒷문장 주어 뭐니? 뒷문장 주어가 뭐죠? day. Satisfaction level이 주어지? Have found이 동사지, 그지? 자동사니까 뒷문장 안전하다.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이런 대시 뭐라고 한다? 동격 대시라고 한다. 써놔, 동격 대시.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럼 8번에 who, 9번에 was, make, but, and, kind, get. 어, 예린이 안 들린 거 있어? 어, 일단 자, 몇 번? 14번 틀렸어요. 14번 봅니다. 앞에 엔드 세모 써놔, 병렬. 그럼 뭐랑 병렬일지 고민해보면 되지? 일단 앞 문장에 ing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무조건 ing 안 되잖아. 그치 않아? 자, I want to know the way. 나 방법을 알고 싶대. 어떤 방법? 어려움을? 극복하고 get on in life가 무슨 뜻이냐? 출세할 방법을 알고 싶대. 야, 뭐랑 병렬이니? want. 아씨. 예, 아니요.
다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출세할 방법. Over. 자, to overcome difficulties 앞에 있는 way품을 주지. 그러면 출세할 방법이니까 또 way품을 주는 거네. 뭐란 변별이야? Overcome이란 변별이지. 야, 이해됩니까? 어? 이렇게 해석해야 돼. 또 몇 번? 8번 봅시다. 8번 보면, 자, where 나왔다. 여기 보세요. What the if SV. where이 그냥 맨 처음에 있잖아. 일단 바로 칩시다. 알았지? 어디까지? 보너스까지가 주어야. hasn't been decided가 동사라고. 됐니? 얘들아, 됐니? 해석해봐. 시작. 보너스를 누가 받을지. 는이가 주어니까. 다시 시작. 보너스를 누가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후 써야지, 후. 됐니? 예. 또 몇 번? 9번. 9번 봅시다. 아, 얘 이거 또 틀렸네. 예. 누가 주어야? 그 뭐냐? 야, 복습 노트 좀 보면 안 돼요? 시. 시가 주어지겠지. 그래서 뭐야, 정답? 무엇을? 아, 그래. 이렇게 잘 틀면서 왜 이래. 또? 10번. 이 새끼. 이 새끼. 씨. 앞에 엔드 세모. 무슨 문제? 경렬. 경렬. 경렬 문제고. 앞에 아무리 찾아도 making ing 없지? 네. 뭐가 이상하지? 네. 지민이 해서. 그 뭐냐. 그 여행 패키지. 오. 설명을. 설명을. 살펴보래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래요. 내려라는 명령문끼리 병렬되고 있지? 예. 그래서 make로 바꿉시다. 됐어? 예. 지민아, 근데 이게 조금만 세심하게 좀 문제 풀어봅시다. 알았지? 네. 또 몇 번? 13번. 13번. 앞에 버스테모. 아, 이건 너무 쉽다. 그치? 뭐란 병렬이야? 어? 앞에 에로가트랑 병렬 아니야? 어? 그는 뭐가 아니라? 거만한 게 아니라? 네. 아까 형용사 써야지. 거만한 게 아니라? 친절하다. 오케이? 그래서 카인드 바꾼다. 됐니? 또 몇 번? 자, 15번에 who, how, that, but, if, or 몇 번? 19, 20. 19번 봅시다. 해석. 그녀는 근데 밑에 나와있잖아, 해석이. 그러네요. 꽃의 색깔들이 벌들을 유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러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지? 예. 얘들아, 뭐뭐 인지하는지 뭐야? if나 whether이지, 그치? 알면서 왜 틀려? 어디 갔어, 이 새끼? 해석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뭐야? 이게 어디 갔어? 뭐야? 옷을... 갑자기 사라졌다, 갑자기 나타나고. 어떻게 한 거야? 깎고 충전 청소 가지러 갔다 오느라 충전선. 그렇지, 이 새끼야? 아, 현실에서 누른 느낌이구나. 야, 고생했다. 야, 어떻게 했어? 아, 씨. 아니, 그래도 오랜에서 제가 반응 제일 많이 해줬잖아. 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나 혼자 봐도 놀랐지. 야, 그건 현실에서 봐도 약간 뭐 있어, 보이잖아. 마이. 아, 난 드라마의 현실을 그대로 이런 건가 봐요, 쌤. 나는 이게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있었고. 야, 20번 보세요, 20번. 쟤 20번 틀렸대, 이 새끼. 저 새끼 20번도 틀렸대. 봐봐. 야, 뭐 할까? 아니면 5월이지. 뭐야, 저 못 썼어. 저기 5월이 있었어. 어머나. 넘겨. 아예 108초 108초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108초. 자, 1번. 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라따라의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아, 이 말은 중요하잖아. 그냥 엔드월 뭐만 묶어 생각하면. 그다음 상관 접속사. 상관 접속사. 뭐뭐 있었냐? 나레이버비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나름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있었습니다. 뭐? What? What? 유이슈에 대한 또 And 아 계속 And는 너무한 거 아니야? 방금 했잖아. What did you do? 그래서 많아 얘들아 승기 좋아 기발하자 What did it weather 하고 SV 요거 요거 있잖아 예. 얘네가 모일 수 있다고? 어느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주어 주어 또 주먹보 목자고 또 보어 보어 자리 따라하세요 주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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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하고 있으니까 되게 잘 어울린다. 하와이. 인어공주 코스프레 하고 있네. 몰라. 너는 옷을 뭐 입고 있는 거야? 장구 잠옷. 아 잠옷이야. 장구 잠옷. 아, 나는 저건 줄 알았어. 그 피에로 옷인 줄 알아. 피에로들이 있는 거 있잖아. 아니. 그래서 네가 입고 있었고 네, 약간 아 패셔너블하다. 코스프레예요, 바지. 장구 잠옷 겁나 보고 싶었는데. 아니 집에서 양말을 왜 신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지금 살려고. 아 양말이요. 아 추워서요. 아 그래? 자 이거 한번 봐. 얘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자리 있을 수 있지? 예. 얘를 뭐라고 해? 명사절. 명사절 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적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봐봐. 문장 맨 앞에 명사가 있다. 예. 얘 뭐야? 주어. 주어입니다. 무조건이야. 문장 맨 앞에 ing 동 명사가 있다. 얘 뭐야? 주어입니다. 문장 맨 앞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어입니다. 문장 맨 앞에 명사 절이 있어. 뭐야? 주어. 이거 기억하세요. 알았지? 오케이? 예. 그 다음 형용사절은 따로 하지 않고 부사절 한번 해볼게요. 부사절은 별로 어렵지 않다. 접속사, 뭐 if가 있다고 칠게. if 하고 주어 동사가 있어.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다? 주어 동사가 있지 이렇게 콤마가 있잖아 이런 걸 접속사라고 하고 근데 둘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니? 당연히 앞에 주어가 아니가 한번 들어봐 봐 만약 비 오면 나 너랑 헤어질 거야 자 뭐가 중요하냐? 헤어지는 게 중요한 거야 헤어질 거야 그치? 내가 여자라면 승빈이랑 사귈 텐데 뭐가 중요하니? 여자가 중요해? 왜 여자가 중요해? 확인을 뭐든지 여자가 중요해. 자 나는 변태가 아니기 때문에 민혁이랑 놀 수 없어. 뭐가 중요한 거야? 변태. 뭘 변태인 새끼야? 이상한 새끼네 정말.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여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주절이라고 해. 그렇지. 주인 주자 써서 주절. 어? 주인들이 사는 절. 근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박쥐? 아, 예를 들어서 if, I, if it is funny, if it is good 날씨가 좋으면 I'll go out 됐지? 근데 I'll go out if it is good 괜찮지?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부사라고 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해석해봐 happily she dies 네? happily she dies 그녀는 갑작스럽게. 행복하게 죽었지 happily 이 새끼들아 됐어? 그 다음 She happily dies She dies happily 다 똑같지? 똑같네 그래서 부사처럼 부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얘를 무슨 절? 제가 부사절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얘를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예. 명사절은 딱 박혀있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에 딱 박혀있다고 명사의 특징입니다 부사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바람도 있는 거 어? 주민이 같은 새끼지? 헐 실화이다 그만 놀자 그래서 부사절은 이런 건데 자 들어가세요 여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게 이름이 왜 이게 좀 있냐 세 번째 얘들아 시간과 관련된 부사절 다 이름 없어요 why 오 why as since 어? as since when before after while before after 좋고 또 until도 있고 원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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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아니야 during 돼요 during 그것도 아니고 이 새끼야 그 다음에 이유 because as as부터 한다
as, as since because because cause 어? 자 여기 봐봐 as as since since 예. 얘 무슨 뜻? 때문에 아 네 때문부터 뭐 이유로 얘는 때문에 네. 얘는 그때 뭐 하면서 어. 얘는 때문에, 때문에. 오케이 예. 그래서 요거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시고 예. 오케이 조건은 뭐가 있니? If 있고 또 왜? Unless는 if 나시잖아. 아 저 이거 알아보세요. Once가 있습니다. 어? 여기요. 여기네. 이게 조건이 뭐냐면 뭐뭐 하면이거든. If 무슨 뜻이야? 뭐 아니야. 뭐뭐 하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으면.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일단 너 공부하면 이런 식으로. 어? 오케이. 마지막 뭐가 있어? 양보 뭐 이런 말은 필요 없지만 얻어 또 무슨 뜻이야? 비록 어머니지라도 또 이분도 제니? 예 됐지?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문법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시간과 조건의 여기 봐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는 위를 쓰면 안 돼. 라고 써 있어. 문법책에. 모든 문법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야, if하고 when 있으면 will 쓰지 마.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거 다 해당됩니다. 전부 다. 시간과 조건 부사절에는 will 쓰면 안 돼. 여긴 돼, 안 돼? 네. 여긴 되지. 오케이? 자 지금 다시 얘기하자. 자 뭐라고 했어 방금? 시간 조건 부사절에는 조건 부사절에는 부사절에는 will을 쓰면 안 된다. will 절대 쓰지 마세요. 주절에는 가능 주절에는 will 되지. 되니? 잘 들어. 근데 작년 성보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에 이게 나왔습니다. 물론 뭐 역도 영락이지. 영락이든 뭐 문영이든 다 나올 수 있겠지. 성보, 성보. 어? 성보. 너 성보잖아. 그치? 이게 나왔습니다. 얘들아, as soon as 무슨 뜻이야? 뭐라고? as soon as. 곧. 어? 뭐 하자마자. as soon as. 뭐 하자마자. 이거 시간 아니야? as soon as. 응, 뭐 하자마자잖아. 여기도 있으면 안 돼. 와. 추가. 에즈 순에즈 졸라 중요하네. 에즈도 많을 것 같은데. 시험 자주 나온다. 알았지? 하나 더 추가. 여기에 에즈 롱 에즈가 있어. 오, 처음 본다. 에즈 롱 에즈는 뭐만큼 긴이 아니다. 뭐뭐만큼 긴이 아니다. 알았지? 뭐뭐 하는 한. 그럼 뭐뭐 한다면 괜찮아. 야, 너 나랑 제주도로 여행 갈래? 그럼 너 얘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As long as you're my friend, I can go with you. Okay? As long as you're my friend, I will go with you. 너가 내가 나랑 친구라면, if랑 똑같지? If you're my friend, 똑같잖아. 원래는 뭐뭐 하는 한이란 뜻인데, 그냥 뭐뭐 한다면 똑같은 거야. 성보고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as long as 하고, she, will go 이렇게 나왔거든? 이게 서술로 나왔고 그럼 뭐 어떻게 바꿔야 돼? will을 빼고 as long as the will he goes 그렇지 뭐를 바꿔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알아서 다 틀렸어 와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유명한 중학교 문제야 엥 뭐를 써줘야지 뭐를 이것 때문에 안 틀렸다 작년 문제 한번 찾아보세요. 아, 작년 아니라 재작년. 2년 전 문제 한번 찾아보세요. 저 문제로 전교생의 몇 명 왔고 이거 다만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시간 혹은 조건 나오면 will 쓰지 마세요. 알았냐? as long as랑 as soon as도 외워주세요. 이거는 고등학교 시험에 졸라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거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 솔직히. 이것도 아는 모르는 사람 있어. 얘네 때문에 하는 거야. 얘네 때문에. 오케이.
두 번째 집중. 마지막이야. 여기 보세요. 야, 얘는 접속사야 돼. 지금부터 뭐 해볼까? 전치사 한번 해봅니다. 오케이. 얘들아,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 뭐가 있니? 폴과 during 있지? 뭐만 동안? 예. 자, 이유에 관련된 전치사 뭐가 있니? 야, 니 덕분에. Thanks to you 아니야? You. Thanks to you. 또,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Because of. 다시. 응? 따라하세요. Because of. Because of. 또 뭐 있냐? Thanks to. Thanks to. Due to. Owing to. Owing to. Owing to. 얘네 뒤에는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뭐만 쓸 수 있어? 명사만 쓸 수 있잖아. 혹은 동명사만. 그래서 시험에 얘랑 얘랑 비교하는 거 진짜 많이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뭐만 있다? Because of. 또. Due to. 그렇지. Owing to. 또. Due to 또 going to due to the thanks to 이건 나올 때마다 찍어줄게. 예. 자, 얼도우랑 똑같은 거 얘기해보세요. 또 뭐 있었는데 S로 시작하는 거 있어. 아니구나. 아, Despacito. 오. 는 아닙니다. 아 뭐야? 뭐야? 낚였다. In spite of, 오케이? 네. 어? 야, 데스파시도 이거 맞나? 아닌데? 데스파시도가 점점 빠른 거 같고. 데스파시도 시트네. 그런 거로. 그 노래 가사 되게. 되게 안 하던데? 네, 은정 아예. 넌 그것도 가사를 찾아봤나? 아니 그거. 이놈 이즈 라이튼. 아니 가사 듣다가 해석 본이 보고 싶어서 봤는데 이거. 이상해서 진짜 너무 야한데? 그니까요. 그렇지. 이제 네. 찾아볼까? 너무 많았어요. 네? 앞으로 찾아볼까? 아 진짜. 얘네 뒤에는 이렇게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근데 요즘 유행하는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여기 집중 봐봐. 다시. 야 봐봐. 접속사 뒤에는 뭐? 주어 동사. 다시.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 명사. 아 재밌다. 지민아. 그럼 탈래. 아니야, 나는 지민이를 믿어. 믿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가야 돼. 네. 지금 개조병신인데. 나중에 나가자. 네. 알았지? 네. 지민이는 개조병. 이거를. 아 지민이 아니지. 1년만 일찍 오지. 아, 쟤랑 같이 오지. 재밌네. 우리 용균이라고 있었거든 여기. 아, 걔도 개조평신이었는데 잘 하고 나왔잖아. 알려봐 했죠 그지? 그지?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나는 좀 더 빨리 나와. 오케이. 대부분 날 만난 학생들은 나 좀 빨리 찍을 거야. 안 믿냐 지금?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즘 유행하는 문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because인지 because of인지 맞춰보세요. 아이. 다시 because of 뒤에는 명사. 명사. because 뒤에는 주어. 주어 동사. 박수. 아 오늘 지민이 형 빨리 야 같이 쳐. 너 빨리 쳐. 감사합니다. 오늘 승빈이도 왔습니다. 아. 기렸다 그냥. 왕의 귀한만 세 번째. 기렸다. 이렇게 은근히 즐기네. 연예병. 자. 그래서 여기 원, 야, because인지 왜 있겠을 때 because 미국이 있겠을 거잖아. 네. 야, because 5분지 한번 맞춰보세요. 알았지? 자, 힌트 지민이. 네, 그러니까 찍어 보내주세요. 빨간색이 안 보여요. 찍을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지민이 정답은 because. 와, 왜? 승빈아, 정답은? 힌트, 주어동사 여기 있습니다. Because. 정답은? 정답은? Because 오후 아니니까요. 해석하면 해석해봐. 시작. 내가 좋아하는 남자로 인해서?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좋아하는
남자 명사 띠 이 새끼들아. 그럼 비커즈 오버가 아니야? 그럼 비커즈 오버 아니야? 비커즈 오버가 정답이지. 이야. 이 순간 뭐 생겨요? 후. 아니, 아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각된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네.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 덕분에 비커즈 오버가 정답.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제발 부탁해. 모든 걸 죽여볼 거야. 오케이. 이 문제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쉽게 써서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쉽게 안 나왔지. 뒤에 명령도 하면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각될 때 왜 얘들아 내가 산 커피 영어 시죠? 예. 내가 산 커피. The coffee I bought. 내가 마시는 커피 시죠? The coffee I drink. 내가 산 책. The book I bought.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알았지? 자, 이거 이거 중요합니다. 쓰지 말자. 일단 조금 이따 쓰자. 길은 어디야? 왜냐면 일을 바라고 애들하고 맞춰야 되었고 112쪽 채점합니다. 예. 112쪽 1번에 3번 아, 얼라리 아. 어? 이거 안 했었나? 했어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아, 2번에 4번 4번에 아 3번에 4번 이야? 네. 자, 다시 2번에 3번 아, 나 1번 채점 안 했니? 110쪽 봐봐. 1번에 1번 1번 아니었는데 아 이거 하는 거야? 예? 이거 3번 예? 넘겨 112쪽만 야 이거 문제 풀었냐 안 풀었냐? 풀었어요. 이거 숙제였어요. 2, 3, 4 아 2, 3, 4가 숙제였어? 네. 네. 야 그게 아니라 104쪽 했어 안 했어? 104쪽이요? 했어요. 했어 수업 했어? 네. 아 했어요. 네. 아 그래? 네. 네. 이거는 월반에서 안 했습니까? 됐어? 여기까지 하자. 좋아. 어. 자 숙제 줍니다. 나. 113조 67, 어, 7, 8, 9 5번도 풀어야지 4, 5번은요? 5, 6, 7, 8 어, 5번도 풀고 예 어, 7, 8, 9 해서 오케이? 네 7, 8, 9 해서 일요일날 밥 어떻게 드셔요? 원래 우리 하는 대로 복수원수 3번 알았지? 네. 그래서 너네 반은 너네 반대로 월수만 월수만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근데 이제 어차피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문형은 문형끼리 아. 성은 성우끼리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럼 너